김정은 체제 2년. 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중국에서 체제가 바뀐 이후 북한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을지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압록강을 시작으로 백두산을 넘어 두만강에 이르기까지 장장 1000km가 넘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북한 최대 무역도시인 신의주와 맞닿은 중국의 단둥. 이곳의 거리엔 북한과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듯 한글로 적힌 간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 휘장을 달고 있는 북한 주재원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곳은 압록강 철교. 북한의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다리라고 하는데요. 1911년과 1943년 두 개가 가설되었는데 6.25 전쟁 때 파괴되어 중국에 연결된 절반만 남아 있습니다. 끊어진 철교에서 바라본 북한의 풍경은 매우 평범한 사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압록강에서 운행하고 있는 중국 유람선을 타고 조금 더 자세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엿보기로 했습니다. 신의주는 평안북도 도청 소재지로서 북한 최대의 경공업 도시입니다. 북한은 2002년 9월 신의주를 특별 행정구로 지정했습니다. 저 배는 어디 건가? 북한. 여기 일 하고 있어. 중국 건가? GDP 2위인 중국과 166위인 북한은 밤이 되자 그 차이를 더욱 실감나게 했습니다. 거리에는 관광객을 위한 북한의 담배와 지폐, 동전 등이 팔리고 있었는데요. 20원, 30원. 이게 조선 담배예요? 네. 이게 조선 돈이에요? 네, 북한 돈이라는데. 아, 북한 돈이요?
대관 5원이지 이거 20원이라고요? 이곳에서 북한의 이미지는 관광 상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취재팀은 북한에서 온 친척 방문자와 어렵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조선에서 농사짓습니다. 농사? 채소, 채소 농사. 아, 협동 네, 우리 거기 다 농장 채소 하는데. 그러면 월급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거기서는?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예, 나중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농사짓으면 그 뭐야, 어. 그러니까 그 분배 받는 거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받으셨어요? 한 사람이 뭐 한 우리 세 식구니까 세 식구인가는 한 강냉이 한 다섯 여섯 가면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밤에 이거 불 환경을 불 보게 해서 들어오면 사람이 우측 들어오면서 자유 네, 자유라는 게 있다 하는 거 그 단체를 키우는 거 제 마음대로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디 가고 봐도 갈 수 있고 이런 자유가 하는 다 통해서 해야 하는 거 아유,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들어가자면, 아야 이것도 좀 사서 해주고 갖고 가고, 저것도 좀 사서 자식들 좀 이렇게 한번 우리에게 봤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가자면 소원합니다. 저 버스 타고 이렇게 절반 들어가면, 아이고 이제 또 어떻게 나가서 살아가. 그냥 가슴 아픈데 진짜. 가슴 아픈 북한 주민의 사연을 뒤로하고, 북한과 더 가까이 맞닿은 중국의 지반시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잠시만요. 찍고. 한참을 돌아가니 강 건너 북한의 작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라고 써왔는데 사진은 김일성이에요. 심리동? 최고죠. 네. 폭탄이 있고 중국 지반시와 마주보고 있는 마을은 북한의 자강도 만포시. 만포시는 북한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이며 철도의 유충지입니다. 자전거 밑에요? 응. 아니, 좀. 자전거 옆에 있어요. 저기 지금 가는 거. 저기 초소예요? 네. 저쪽에 떡이 하나 있거든요. 사람은 어때요? 아, 두 명 있어. 사금 하는 거래. 아, 사금 캔다고 여기서? 네. 아 저기 앞에 저 사람들? 어 사금 캐네요. 아 사금을 캔다고. 멀리서 봐도 어려 보이는 소년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묵묵히 사금을 캐고 있었습니다. 애들이죠. 그렇죠. 멋진 친구가 있네. 사금 캐지고 있어요. 몰래 숨어서 먹는. 근처 풀숲에선 북한 노동자들이 우산을 쓴 채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서 먹네. 뭘 끓여 먹어요? 세 명이요? 나무 하나 없는 벌거숭이 산은 옥수수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산 꼭대기까지 온통 밭으로 도배돼 있었습니다. 조금 더 북한의 자세한 모습을 보기 위해 중국의 국경 검문소 앞에 내려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거 왜요? 오케이. 하지만 경비가 강화됐는지 중국 국경경비대의 제지를 받아 더 이상 촬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 어린 지도자 김정은이 집권한 지 2년. 어느 정도는 변해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나아진 것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국경감시. 중국과 비교되는 북한의 모습. 멈춰버린 북한의 모습은 남은 여정에서도 계속될까요?